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10월 8일 금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오늘 뒤에 좀 창이 밝죠. 조금 오늘 UCC를 좀 예상 방송을 조금 일찍 하려고 했더니 뒤에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좀 그렇습니다. 그거 좀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이거를 저 뭐야 브라인드를 쫙 올리고 하려고 그러다가 아 이거 햇빛이 막 너무 많이 들어오더라고. 더울까봐. 자, 아무튼 10월 이제 둘째 주 경마로 왔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그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자 까지 2차 접종 하신 분들은 4,900명 정도 더, 그러니까 한 5,000명 정도가 더 입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거 코로나 접종 2차까지 맞추신 분들은 그 2차 접종자 따로 자리가 있다 그러니까요. 예약하실 때 그거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주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한 거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결과로 또 좀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는 상한가가 한 두세 개 나왔죠. 두세 개 나왔는데. 자, 요번 주도 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뭐, 좋은 결과가 또 있으리라고 봅니다. 금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입니다. 제주경마가 2567. 2567. 그 다음에 부산 경마는 1경주, 2경주, 5경주입니다.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뒤에 제주 67, 부산 25. 자, 요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가고, 뭐, 나머지 일반 경주도 오늘 그런대로 조판이 괜찮게 짜여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제 예상 들어가기에 앞서서 기분 좋게 여러분들 시청료 꼭 내시기 바랍니다. 공짜로 보면 안 돼요. 유튜브 시청료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인 거 아시죠? 예,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시고. 자, 오늘 첫 승부처 제주 2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주마 6등급 900m 별정 B형. 자, 뒤에 예측권 10장 빨갱이들 싹 꺾고 한방 찍어 먹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가리 마필은 나와 있습니다. 7번마 웅진황후죠. 7번마 웅진황후. 6등급 1200입니다. 600만원이 아니고 1200. 900m고요. 자, 이번 경주 대가리는 7번마 웅진황후죠. 웅진황후. 데뷔전에서 선행 갔다가 넘겨주고 취입으로 올라왔었고요. 직전 경주는 아예 김경유 기수가 앞방 까가지고 한 바퀴 대차로 이겼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 김경유가 다시 타는데 직전 경주에 비록 600만원 이하 편성해서 뛰긴 했습니다만은 1200만원으로 올라왔죠. 그래서 덕분에 1kg라도 감량으로 빼줬는데 7번마 웅진황후 조금 더 뛰어줄 그럴 마필이고요. 아주 보폭도 좋고 제주말치고는 상당히 잘생겼더라고요. 자, 7번마 웅진황후.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이제 빨갱이들 꺾고 후착 찍어먹긴데 자, 이 1번마 제주물결이 다시 한번 인코스로 들어왔어요. 강수환이에서 장우성이로 바꿔놨는데 출발이 빠른 마필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부 앞선에 다 섰죠. 1111 뭐 여기 2 이게 선행 같다는 표시잖아요. 자, 이번 경주 1번 게이트에서 오랜만에 한번 버티기 시도할 찬스를 만났고 자, 이 3번마 광명왕자가 직전 경주에 조금 덜 같은 맛이 있습니다. 이게 준백길이 인기 상립하려는데 외곽 빙빙 돌고 약간 광파는 듯한 그런 느낌이 왔던 마필이고요.
자, 1번 제주 물결과 함께 앞선 정리를 할 놈입니다. 4번 마 고공시대. 자, 여기서도 박기영 기수가 선행으로 한 바퀴 잡아 돌렸었는데요. 자, 1번 4번 중에 한 마리가 뺑 잡아 돌리는 그림, 둘이 싸우지만 않으면 버티는 그림이 나오죠. 거기 6번 마 시긴트, 선행마들 무너지면 때리고 올라올 1순위 마필, 또 7번 마 시긴트가 있고, 8번 마 양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6번 마 시긴트와 마찬가지로 선취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놈. 자, 요거 9번 마 스텝킹이 좀 많이 팔릴 것 같은데요. 글쎄요, 요거는 제가 공부를 해봐도 별로 그렇게 뭐 꼬이고 뭐하고 이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얘가 7월 17일 날 파행기로 좀 출전 제외가 된 다음에 나왔는데, 직전 경주까지는 아직 자기 컨디션을 못 찾은 모습이에요. 이번 주도 우리 안진현 그 조교 동영상 보니까 아유, 9번마 스태팅은 그다지 썩 마음에 들질 않는데, 한상배 마방, 한상배 조교사는 제가 응원을 하고 있는 조교사인데, 그건 그거고 예상은 예상이죠. 자, 아무튼 인기마 중에서 9번마 스태팅은 좀덜 보고, 자, 제주마 이경주 오늘 첫 승부입니다. 7번마 웅진황후, 7번마 웅진황후. 자, 요놈을 쌍복 대가리 놓고 짭짤한 놈으로 한구라 찍어 먹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첫 번째 승부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승부처, 이제 5, 6, 7입니다. 5, 6, 7. 초반에 이경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5, 6, 7 스트레이트로 들어가는데요. 자, 제주 5경주입니다. 제주마 4등급 1000m 핸디캡. 요번 경주는 달라박스 대가리로 놓고 한구라 때려 먹는 그런 경주죠. 아마 인기 대가리로 이게 1번마 실력 행사라는 마필이 팔릴 것 같은데요. 자, 1번마 실력 행사가 대가리로 팔리는데, 제가 요 달라박스 한놈딱 걸린 놈 있다 그랬죠. 자, 1번마 실력 행사 한번 보시자고요. 자, 이제 제주마 4등급으로 올라왔어요. 레이팅 60까지. 자, 이 실력 행사가 레이팅 60이 아니라 얘는 레이팅 40까지에서 뛰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5등급에서 두번 대가리 치고, 2차 한 번, 대가리 두번 치고, 4등급으로 이제 실력 행사를 하러 올라왔어요. 덕분에 6kg 감량이 생겼는데. 자, 이 마필이 저는 좀 앞에 선행선입 같으면 1번 게이트를 해갖고 좀 세게 봐주겠는데, 자, 이게 선취인마입니다. 때리고 올라오는 말인데, 1번 게이트가 별로 좋을 게 없어 보인다. 그 제주 경마는 여러분들 그 보시다시피 특히나 그 안쪽에서 맥히면 답이 없어요. 1번 게이트의 추인마 아니면 외곽을 감고 나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마음에 내키질 않습니다. 1번 마 실력 행사 대가리로 팔릴 건데, 뭐 현장에서 완전히 꺾어 버리든지, 아니면 배당 나오면 뭐 본전이나 바치기나 가는 그런 마필이라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자, 2번 정면 승부, 이 3번 마 강한보수 백판입니다. 백판인데, 이게 안개 때문에 취소가 되는데, 직전 경주 제주 마사랑 경주 특별 경주에 나갔었습니다. 9월 4일 날. 이거요. 상대들이 셌습니다. 상대들이 여기 9월 4일 날 오픈 경주였죠. 허니타임에 성산대장 들어올 때 편성이 셌는데 그렁그렁 올라오더라고요. 이거 백판인데 3번 마 강한보수 꼭 눈여겨보시고, 7번 마 다래창가 박성광 기수, 8번 마 도리누리도 직전에 휴양 갔다 와서 바로 때려버렸죠. 승군전 맞아갖고 또 4kg 감량 있고,
자, 마마공주도 배당이 좀 나올 겁니다. 배당이 좀 나올 건데, 직전경제 이것도 약간 광탈은 느낌이 납니다. 9번마 마마공주 좀 수상한 마 필이고. 자, 이 10번마 삼다장군이 아마 객띠리, 준객띠리 이것도 갈 거예요. 직전경주 문현진이에서 다시 강수환이로 바꿔놨는데, 이 한상대 조교사가 뭐 기수들을 좀 골고루 기용하는 건 좋은데, 문현진이, 강수환이, 김대현이, 이게 어떤 기수 하나 딱 태워가지고 이게 손에 익어야 되는데, 자, 그런 거는 조금 못마땅합니다. 아무튼 10번마 삼다장군까지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인기 대가리 펄리는 1번마 실력행사, 승군전에 뭐 감량에 다 좋은데 1번 게이트가 그렇게 별로 좋을 게 없다. 자, 조철의 달라박스 제대로 한놈 놓고, 자, 혼전 중에 대가리 칠 놈은 요 놈이다. 조철이 가리키는 달라박스 한놈 놓고 시원하게 중배당 고배당으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제주 오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바로 다음 이제 메인 승부 6경주, 7경주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주 6경주 2등급 1100 핸디캡입니다. 2등급 1100의 핸디캡. 자, 이번 6경주 어디 갔냐? 6경주요. 자, 이거 보이시죠? 30배짜리 한방놀이입니다. 30배짜리 한방. 이번 경주도 달러박스를 놓고 들어가는 그런 경주인데요. 제주마 2등급 1110m 레이팅 100각입니다. 이제 중상위권으로 올라오는데. 자, 이 2번마 불멸의 태양입니다. 불멸의 태양. 자, 얘 때문에 메인 승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인기 대가리로 팔릴 거예요. 직전에 좀 아쉬웠다 이거죠. 직전에 이거 우리 흑폭풍 놓고 아랑조와 맞췄던 경주 같은데요. 자, 2번마 불멸의 태양 60kg. 이미 여기 59.5부터 얘한테 조금 이제 무리가 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리 오는 거 아닌가. 자, 이번 경주 레이팅이 100발인데 얘가 레이팅이 99예요. 스치기만 해도 1군으로 이제 승군해야죠. 스치기만 해도 승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빠질려면 아예 빠져버리고 승부하려면 대가리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60kg 달고 조금 힘들게 보이는 과도하게 팔리는 인기 1위 같다. 자, 그래서 요번 경주를 여러분들한테 메인 승부로 예고를 드리는 겁니다. 자, 요거 2번마 불멸의 태양 레이팅 99. 자, 요거 잘 체크해야죠. 레이팅 100까지예요, 100까지. 꽉 찼죠, 꽉 찼어요. 99면 핸디가 60kg 59.5에서 두번다 이게 분명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그래서 과인기로 팔리는 것 같다. 그래서 2번마 불멸의 태양을 뒤로 돌려놓고 6경주 메인 승부 달러박스 대가리 달러박스 놓고 아나짜리 완짱으로 갔다가 뒤져먹는데, 제가 뭐 예상 배당이 주력으로 한방 노리는 게한 30배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뭐 현장에서 배당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지만, 대가리는 달러박스 한 놈이 있고,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2번마 이 불멸의 태양에다 때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얘기죠. 조철에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아나짜리 30배. 눈딱 감고, 이런 거는 제가 배당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야, 조철이 저 새끼는 고배당 같은 거잘안 노리는데. 메인 승부라고 해놓고 배당판 깨 보니까 5배도 아니고 10배도 아니고 20배도 아니고 한 30, 40배 돼. 이거 문자 잘못 보냈나? 아니면 없는 건가? 이러지 마시라고 예상 배당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배당이 어차피 나오는 경주이기 때문에 배당판에 쩔지 마시라고 제가 배당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바람이 불어봐야 지가 얼마나 불겠어요. 자, 이번 마 불멸의 태양이 저는 반반이라고 봐요. 들어오든 부러지든 반반으로 보는데 반반의 확률 가지고 대가리 놓으면 안 되죠. 자, 조철이 노리는 대가리. 앞뒷방이 다 검증이 된 요놈. 백판짜리는 아니더라도 앵간히는 팔릴 건데 부담 중량도 적절하고 경주 전개도 수월하고 1110m 적정 거리고 딱 걸렸습니다. 3박자가 딱 걸렸는데 자, 요거 6경주. 달러 박스 시원하게 한 구라. 여러분들께 선물할 테니까. 자, 6경주. 적중을 기원하면서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중간에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시마이 마지막 승부죠. 7경주입니다. 한라마 1등급 1610m 핸디캡. 자, 조철이 잘 맞추는 한라마 1등급입니다. 자, 요번 경주도 또 한구라가 걸린 것 같습니다. 조철이 좋아하는 한라마 1등급. 이번 경주도 원래는 달러박스 경주인데 우리 조철의 징검다리 팬 여러분들께는 대가리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최근 뭐딱한 번만 삑사리 타고 최근 계속 연승 때리고 있죠. 운사. 자, 이게 61.5입니다. 김이랑이. 자, 김이랑이가 진짜 이말 아니면 얜 굶어 죽어요. 윤덕상인에서 진짜. 김이랑이가 올해 입상한 거는 아마 거의 예타고 입상한 걸 겁니다. 김이랑이가 이 말은 죽어라고 잘탈 거예요. 대가리 팔리는데. 얘들 레이팅이 깔딱깔딱하죠. 100, 105까지인데 1610m 적정거리죠. 1610 운사. 그런데 앞만 봐도 요것도 61.5라는 게좀 눈에 거슬리고 딱딱하면 이것도 안쪽에 또 고로시 되는 수도 있어요. 얘는 그 감고 올라오면서 추입을 하는 애인데 중간에 무빙을 뜨죠, 무빙. 그래서 항상 약간은 좀 무리할 수밖에 없는 전개예요. 중간에 이렇게 갈고 올라오면서 무빙 추입을 하는데 운사 부러지면 2번 타입니다. 부러지면 2번 타입니다. 그래서 1번마 운사가 아니고 요번에 달러박스 놓고 가는 우리의 대가리는요, 바로 2번마 빛의 영광입니다. 2번마 빛의 영광. 자, 이 1번마 운사가 쫙 밑줄 쫙 꺼놓고 자신있게 아마 올 대가리가 팔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번마 운사의 불안함,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의 대가리는 2번마 빛의 영광이다. 요거, 조철하고 딱 사대 맞는 놈이죠. 이거 다 놓고 때렸죠. 여기. 그죠? 운사 빛의 영광, 운사 빛의 영광. 여기 빛의 영광의 신촌 봐. 다. 그런데 요번에 저는 운사를 좀 불안하게 본다 이거예요. 자, 빛의 영광은 58.5. 뭐 직전 경기 대비 500g 늘었는데. 취입 탄력이 삼삼한 놈이죠, 이놈은. 중간에 한번 후미권에서 취입 탄력 한번 받으면 오토바이 타고 날라오죠. 야, 2번마 빛의 영광을
대가리를 놓고 간다. 달라박스 대가리. 거기에 자 1번마 운사가 아니고요. 나머지 마필 중에 한방 조질 마필이 있다. 그 짭짤한 중배당이 나오겠죠. 기습 선행갈 3번마 신촌바람 요거 전현준이 자 승분전 맞았습니다만은 부담 중량 무려 마이너스 10 쾌남시대 또 하나 선행마 6번마 송합창가 얘들 레이팅이 지금 101 꽉 찼어요. 느닷없이 이런 게 때리고 나가서 선행 갖다 꽂으면 쌍대가리죠. 자, 8번마 백록천지. 자, 이것도 배당이 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얘도 숨어있는 한 칸이 있는 놈입니다. 맘만 먹으면, 이때는 빛의 영광 이겼죠? 이때 제가 잡아먹었잖아요. 쌍복으로. 그죠? 자, 8번마 백록천지. 거기에 10번마 황금구슬도 꾸역꾸역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곰입니다. 얘도 뭐 이렇게 운사 빛의 영광 계속 같이 싸우는 놈인데 순위 변경 한번 할 수 있는 놈이 요 10번마 황금구슬이다. 뛸수록 걸음이 조금 늘고 있어요. 자 이제 요번 경주 아직 6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한두 번 더 때려 먹어야죠. 자 10번마 황금구슬의 입상 타임까지 세밀하게 제가 챙기면서 2번마 빛의 영광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자 찍어먹기로 한방 들어갑니다. 인기 1위 운사 뒤로 돌려놓고 아마 인기 2, 3위 건 팔릴 겁니다. 인기 2, 3위 건 팔릴 2번마 빛의 영광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오늘 두 번째 메인 자 여기 위에 1,000만 원 돈 찾아가십시오. 진짜로 요거 그냥 2번마 빛의 영광 놓고 한탕 조지러 갑니다. 운사도 역시 저도 50% 50% 봐요. 반반. 아까 6경주도 그랬죠. 7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리까리한 대가리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질 대가리 꽤 많이 보입니다. 너무 빨갱이에 연연하지 마시고 승부경주 4개 중에 2개만 들어오면 따는 거예요. 무조건 100% 따는 겁니다. 그날. 그죠? 10배 이하짜리는 주력 한방 들어오면 따는 거고 한 20배 이상 넘는 거는 바치기라도 짭짤하게 먹는 거고 그렇잖아요. 승부경주라는 게. 자 제주 7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주 경마 2, 5, 6, 7 4개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부산 경마 1경주 2경주 5경주 부산 경마 1경주 2경주 5경주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하겠습니다. 부산 1, 2, 5 부산 1, 2, 5 자 먼저 부산 1경주입니다.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깁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자 투트라임이죠. 투트라임 1번 투트라임 직전 경주 11번 게이트 최외곽 게이트에서 나름대로 좀 끈기 보이면서 잘 탔습니다. 11번 게이트에서 상대도 좀 쎘고 근데 이번 경주는 상대가 좀 덜덜합니다. 이번 경주는 좀 상대가 덜덜해요. 대가리 놓고 갑니다. 대가리 다만 한 가지 좀 약점은 마필이 좀 주막댕이 많아가지고 하지만 뭐 인코스 이점에 모듈로비스가 닥칠만 안하면 상대가 워낙 약하게 만나가지고 자 1번마 투투라임을 대가리를 놓고요 한 7-8마리가 후차권이에요. 2번마 천마파워 3번마 그레이텔
4번 스프링파이어, 5번마 별이 뜨네, 6번마 청마, 7번마 수소, 뭐 9번마 승리의 불길, 11번 으뜸칼, 12번 닥터프로. 제가 지금 8마리, 7마리 불러드렸죠. 다 어떤 놈이 들어와도 이상할 거 없는 부산 일경주입니다. 자, 조철이 요런 경주 좋아하죠. 아마 1번마 투트라임 놓고 쫙 불릴 겁니다. 그런데 대가리는 있는데 후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주루레기로 일 놓고 쫙 불리는데, 빨갱이로 뚫리는 게 고마운 놈들이 여기 한네 마리는 있어요. 근데 무조건 빨갱이로 뚫려요. 그런 거 그냥 가차없이다 뭐가지 쳐내야죠. 근데 전부 다 도끼인 객끼인 이런 말들이니까 얘도 간다 쟤도 간다 전부 후착 붙여먹기로 들어가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런데 딱한 마리 적정거리 딱 만난 놈, 한 마리가 있습니다. 적정거리 만난 놈. 아마, 글쎄요, 요거, 투트라임 놓고, 최한 15배 정도 안 나겠습니까?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한 마리 딱 주력으로 갖다 찍어 먹을 놈, 하나, 찍어 먹기 한방 놓고, 한두 마리 정도, 바치겠습니다. 이건 세 군역을 가도, 세 군역을 가도 충분한 그런 환수가 나오기 때문에, 부산 일경주, 1번마 투트라임 놓고, 찍어먹기 한 방, 짭짤한 완짱으로 한방 지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부산 이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400. 별종 A형이고요. 자, 부산 이경주입니다. 요거, 요거. 우리 지난주 일요일 날 부산 오경주였나요? 9번, 8번, 메인 한 방. 19배짜리였죠? 쌍승식 19배, 복승식 한 10배. 빨갱이 쫙 뚫려 있을 때 조철이 기가 막히게 한방 골라가지고, 그 무슨 게임이었죠? 갑자기 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잠깐만요. 이, 뭐 지금 좀 자랑 좀 하려고 그랬더니 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대가리가 이제 썩었나 봅니다. 아, 두 개, 메인 승부 두 개가 연타로 다 상한가 쳤어요. 연타로. 맞아. 4경주하고 5경주하고 4경 금화사이킥. 일요일날 부산 4경주 메인 승부 9번 8번 금화사이킥에 8번 원더풀킹 완짱 조지자 쌍승식 19배 복승식 9.4배 시원하게 예측권 20장 때리자 해갖고 상한가 한방 때렸고 바로 연타로 또 5경주 이거 아름다운 질주 대상 경주였죠? 그죠? 이거 또 메인 승부였죠. 연타로 또 걸렸습니다. 영광의 레전드하고 화랑 베스트 10번 8번 배당이 49.7배 나왔어요. 복승식만 해도 26.8배. 이게 7번마 크리프턴 킹이 올 대가리 팔렸는데 제가 현장에서 눈치 딱 갔죠. 배당판에. 뭐 배당판 수상하다. 자, 요번 제이 징검다리 예상이 현장에서 바뀌는 일이 거의 없는데 이렇게 가끔 가다가는 어쩔 수 없이 현장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도 좀 있다는 거.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현장 예상이 또 따로 있고. 일부러 막 조철이 뭐 양아치 새끼처럼 여기서 마번 1번 2번 얘기하고 추천은 3번 4번 하고 그런 양아치 아니잖아요. 근데 요거 아름다운 질주 대상 경주에서는 제가 그 7번을 더 세게 얘기했다가 현장에서 10번으로 틀었거든요. 그런 게 현장 촉이죠. 매사 끼고.
아무튼 4경주, 5경주 메인 승부를 이렇게 잡았다. 괜히 그냥 썰레발이 한번 떨었습니다. 자, 이제 부산 2경주 오늘 메인 승부. 요거 한 10배 한방 봅니다. 10배. 큰 배당은 아니지만, 원래 100배, 200배 스쳐갖고 맞은 거 하고, 5천원, 만원 사서, 5배에서 10배짜리 한방 제대로 찍어 먹는 거 하고, 물론 뭐, 둘다 돈이 되지만, 그만큼 확률은 100배, 200배가 더 힘들겠죠. 아니면 구멍수가 더 많아져야 되든지, 일로 쫙 긁든지, 그잖아요. 우리 예상가들 조철이 추천하듯이 두 방, 세 방, 네 방에 999 맞추면 그건 진짜 잘하는 거지. 근데 한 10구멍 쫙 돌려놓고, 심지어는 한 20구멍도 돌려요. 우리 회원님들. 돌리는 거는 내 마음이지만, 과연 그거 먹었을 때 환수가 되겠냐 이거죠. 속으로 끓지. 에이씨, 봐, 이런 거 괜히 샀네. 이것만 살 걸.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 또 즐기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즐기시는 거고, 조철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5배에서 20배 정도를 승부로 즐겨 하는 예상가입니다. 아주 고배당을 노린다든지, 아니면 뭐 대끼리 배당을 노리는 그런 예상가를 찾으시는 분들은 조철을 멀리 하시면 됩니다. 조철의 주특기는 5배에서 20배짜리가 보일 때 승부경주로 들어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이번 경주 대가리 놓고 가는 마필, 유현명이 19조 마필이죠. 19조 마필 원더풀 레이저 대가리 맞습니다. 요 루키 스테이크 대상 경제 나왔던 마필들이 위너스타 3착했나요? 프레시안도 3착한 것 같고, 어게인 터치는 대가리 쳤죠? 아델로사는 뛰었나 안 뛰었나 모르겠네. 아무튼 루키 스테이크스 센 편성에서 뛴 놈입니다. 나름대로 6착 뭐 그런대로 그냥 편성 자체가 셌기 때문에, 자, 요번에 발주가 좀 빠른 유연명이로 딱 바꿔놨는데, 1번부터 쭉 보니까요, 요거 딱 유연명이 페이스입니다. 전부 하나같이 초반이 빠른 놈들이 없어요. 다 대부분이 후, 느린 경주죠, 그러니까. 이게 능검시에 선행을 받고 나갔었거든요. 자, 그래서, 근데 얘가 이제 한 가지 단점은 발주할 때좀 주춤주춤거려요. 그러니까 초반에 매끄럽게만 나오면 선행 가르고 나가는데 문제가 없겠다. 상대도 약하게 만났겠다. 12번. 원더풀 레이즈를 대가리로 놓고, 뒷심이 좋은 놈이기 때문에 1400이 또더 어울리는 것 같고, 19조 김형 같네. 유현명이 12번 원더풀 레이즈를 놓고, 찍어먹기 한 방. 10배짜리 예측권 20장. 한방 날라가는 겁니다. 요번 경주도 한 8마리, 9마리 돼요. 꼬랑지가. 꼬랑지가 한 8마리, 9마리 되는데, 그 중에 딱 때리고 받치기. 두 방에서 세 방이면 요것도 압축해서 끝내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1번 마 골든 파워도 꾸역꾸역 직전에 3착 수입력 보여줬고, 2번 마 원더풀 레이디, 원더풀 레이디 하니까 우리 나이 또래는 또 우리 회원님들 옛날에 우리 그 에릭 크랩튼이라는 가수 있었죠. 아들내미 아파트 난간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죽은, 참안 됐죠 그때. 에릭 크랩턴 노래 원더풀 투나잇이라고 있죠. 조철의 노래방 또 18번인데 노래방 가본 지가 언제인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2번만 원더풀 레이디 희정인간 외곽 뺑뺑 잡아 돌렸어요. 모준호 기수가 이번에 인코스로 딱 들어왔는데 찬스고, 마필이 좀 쪼끔해서 그렇지
근성도 좀 있는 것 같고. 자, 3번은 월드 플라워 나올 때마다 회선이 요새 겁나요. 박재희 기수하고 잘 때리고 들어옵니다. 그죠? 시집 가더니 뭐 남편하고 둘이 눈이 빨개요. 돈 벌라고. 좋은 일이죠. 좋은 일. 이쁘게 봅니다. 두 부부가, 젊은 부부. 아무 생각 안 하고 말만 열심히 타고, 알콩달콩, 우리 혜선이하고, 박재희하고 잘 살고, 열심히 타고, 잘 살길 바라고요. 자, 5번마 새아침의 햇살, 6번마 동방캡틴, 7번마 윈드하이, 8번마 우승강자, 11번마 매니캐시까지. 많죠? 제가 일일이 이거 막필 단평을 말씀드리기가 이 목이 아파 목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대가리를 놓고 가는 경주는요. 물론 뭐 대가리가 부러지면 틀리는 거지만 대가리 놓고 팔리는 인기마를 얼만큼 꺾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조철은 찍어먹기를 좋아합니다. 많이 꺾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냥 주렁주렁주렁주렁 받쳐놓으면 문자 딱 받고 ARS 딱 들으면 답이 안 나오죠. 저 새끼는 저거 이거 마권을 사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그죠? 조철의 문자나 ARS는 절대 그런 마권은 없습니다. 적중을 위한 마권은 거의 없습니다. 진짜로 거의 안 풀릴 때, 하루 종일 뭐 성적이 안 좋고 그럴 때, 그럴 때는 한 구목 정도 올라가는 수는 있는데, 한 구목 올라가 봐야 최대한 맥시멈이 네 구멍입니다. 주력 한 방에, 대부분 방어 두 방, 한 방 두 방, 아니면 최대 맥시멈이 세 방, 그러니까 네 방 안에 쇼부를 봅니다. 그래서 네 방이라는 거는요 최소한 뭐 최저 배당이 한 7, 8배짜리 그 안에 들어있고 나머지 전부 10배, 20배, 50배면 환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튼 배팅하기 좋은 여러분들이 배팅할 때 헷갈리시지 않는 그런 게 조철 스타일 아닙니까? 맞던 뒤지든 그죠? 자, 이 경주는 자신있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 써놨듯이 한 10배짜리 한방 당근역으로 시원하게 한방 딱 걸렸어요. 12번 원더플레이즈가 요거는 외곽에서 기습 선행 때리고 나갈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약한 편성 틈을 타가지고 요놈도 앞선에 딱 붙을 놈으로 보입니다. 근데 최근에 앞선에 붙는 모습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이 마필이 배당이 좀 나올 것 같다. 유연명이만 삽질 안 하면 요번 경주는 10배짜리 상한가 한번 간다.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이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산 5경주죠. 부산 5경주 자 혼합 3군 1200 핸디캡입니다. 레이팅 65까지 자 오늘 금요일 경마 대미를 장식할 부산 5경주 자 요것도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는데요. 이번 거도 찍어먹기 배당입니다. 요거 오늘 부산 경마 찍어먹기가 좋은 게 상당히 많은데요. 제주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달러박스 두 개 나머지는 달러박스 한 두 개씩 있고 나머지는 다 찍어먹기죠. 자, 긴 말 안 하고 요번 5경주는요. 혼합 3군 1200 충마가 하나가 보이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대가리 확실한 대가리 하나 놓고 후착에
대장으로 노릴 마가 한두 마리 정도 딱 보입니다. 부산 오경주 레이팅 65까지 1200입니다. 혼합 3군. 대가리가 뭘까요? 뭐 1번 라운더 파워가 팔릴까요? 글쎄, 얘가 대가리 팔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조철이 보는 대가리는 바로 4번 마 킹 오브 더 매치입니다. 명색이 그래도 외산마잖아요. 얘는 외산마고 라운더 파워가 최근 3연속 입상하고 올라왔는데, 얘는 국산마고 거세 3세죠. 거세마 3세 똑같은 다이다이를 놓고 보면 양키말들이 좀 세죠. 자, 19조 김영관 낼 것이 4번만 킹 오브 더 매치를 놓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1번 라운더 파워가 아마 최저배당으로 갈 것 같은데, 자, 요놈에다 때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요놈에다 때리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요번 5경주는 우리 진검다리 팬 여러분들 중에서 현장 예상, 문자 예상 받으시는 분들께 좀 함구라 해드리기 위해서 나머지 설명을 제가 조금 줄이겠습니다. 오늘 뭐 회원님들 이 새끼가 마저 좀 가르쳐주지 하지 마시고, 요 아래 문자 받기 싫으시면 ARS도 한번 들어주시고, 조철이가 현장 예상 어떻게 하나, 뭐 농담입니다. 농담이고, 요번 오경주는 우리 유료 회원님들하고 한번 현장에서 딱 걸린 거 한번 찍어 먹겠습니다. 장난감만 찍어 먹을게요. 자, 그 ARS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가끔 또 계속 신규로 회원님들이 들어오시니까 잘 모르는 거야. 조철의 현장 예상은요, 보통 한 9분 전, 9분 전쯤에 입력이 다 끝나는데, 9분 전에 딱 들었는데 그 전 경주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문자가 와, 아 이거 뭐 요금이 더블로 가니 뭐니 당연히 모르시는 분들은 그러지. 근데 50초까지는 과금이 안 되니까, 네, 만약에 딱 들었는데 지난 경주가 나오면 바로 끊고 바로 다시 한 번만 연결시키면 연결이 될 거예요. 그리고 조철이 현장 예상은 뭐 한 1분, 1분 30초 안에 끝나죠. 간단하게 요점만 말하고 끝납니다. 1분 30초. 그래서 요즘에는 뭐 어디 구매 창구 앞에 줄 설 일도 없잖아요. 대부분 온라인하고 가갖고 구매로 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넉넉 잡아서 현장 예상 ARS 들으시는 분들은 8분 전에 접속하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이거 녹화하는 시간이 오후 지금 1시 조금 안 됐네요. 12시 50분 40분 좀 있으면 오후 1시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뒤에가 이렇게 좀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신청하실 분들은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입금하시고 조철의 핸드폰 이 아래 나오죠. 핸드폰 번호하고 계좌번호하고 똑같습니다. 010-6529-0999 신한은행. 뭐 계좌번호하고 핸드폰하고 똑같으니까 핸드폰에 문자 남겨주세요. 입금자 성함만 찍어주면 접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1년 10월 8일 금요일 제주 부산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내일 금요 경마 느낌도 상당히 좋고, 제가 이거 어제 그 화이자 2차 접종했는데
뭐 한두 시간 여기가 조금 뻐근하더니 아무 이상 없더라고요. 빨리 나도 이제 2차 접종 맞고 날라가야지. 자, 아무튼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내일 조철이 괜히 지금 기분이 좀 업돼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요. 요 기분 그대로 내가 현장으로 끌고 가갖고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